불이 따뜻하네. 불에도 소독되잖아. 셋톱이라 셋톱이 그거는 새거야. 오늘 아침에 밥 바꿔 왔잖아. 그래서 병원 안 되지 그래도. 요새 보상도 없어요. 옛날에는 3천평에 3억 5천 줬는데 지금 1억 3천인가 밖에 안 나와. 3분의 1밖에 안 나와. 걸리면 소원해라. 갑채고 잘 나오던데? 우배가 잘 나오지. 그게 3단위가 아니잖아요, 올리는 게. 아, 찬 거지. 아, 그거 잘 나와, 최고 잘 나와. 예. 왕겨. 왕겨 그게 좋아요. 왕겨 뭔가 요이제. 그게 요이되죠, 예. 보람부터 이어가지고 태우셔야 되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봐서. 연기가 착 따라온, 사람 따라온 것 같아, 이거. 사람의 이 공기 그림은 있잖아요. 여기 있어, 예. 아이고, 오늘 날씨는 좋다. 춥지도 않고. 예. 야, 꽃눈 보자, 한번 보자, 꽃눈. 어, 꽃 사라지 않아? 꽃눈 한번 봐봐. 멋지지? 꽃눈. 이게 정화안데, 여기는 봄 자세히 보면은, 보통 열매가 달리고 난 다음에 여기 열매 달린 자리야. 요걸 우리가 과흔이라 그래, 과흔. 열매 달렸던 자리. 근데 여기는 열매가 보통 달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 과대지가 나오거든. 정화가. 여기 열매가 없었던 자리다. 그러니까, 이런 건 A급 꽃눈이야. 통통하잖아. 통통하면서도 꽃눈 봐봐. 상당히 좋은 꽃눈이야. 여기도 열매가 달리지 않았던 자리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톡톡 열어왔어. 여기도 꽃눈이 상당히 힘이 좋은데, 요거는 힘이 너무 좋아. 이제 봐봐. 굵기 차이 다르지? 가지 굵기가 다르잖아. 다른 여기 보면 힘이 좋아가지고 한 번 더 밀어냈어. 그것도 꽃눈이라. 꽃눈인데 아름 굵은데 당도가 조금 떨어지는 꽃눈이다. 꽃눈 좋은데 한 번 더 밀어내서 이렇게. 길지, 그지? 요거는 그런 게 없잖아. 봐봐. 어. 자, 다시 보면은 같은 꽃눈이라 다르지. 굵기는 비슷한데, 요거는 이만큼 밀어내버렸어. 여기 질소 함량이 높아가지고, 당도가 조금 떨어지고, 나중에 열과가 나올 수가 있어. 힘이 좋아가지고. 꽃은 꽃이라, 이것도. 그리고, 홍도 같은 경우는, 이 정화가 피고, 이게 잎눈이야. 사람들이 꽃눈과 잎눈을 모르겠다. 그런 분이 많은데, 이건 다 이파리야, 이파리. 예, 이파리고, 또 액화가 올 수, 꽃도 올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 피는 꽃을 액화라 그래. 액화인데, 액화에는 열매 달면은, 상품 가치가 전혀 없어. 없고, 여기 정화에 달아줘야 A급 열매가 달린다. 우리가 원하는 열매. 여기 보면은, 이거 띄워둬봐. 꽃이 왔지. 여기 열매 달아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 이게 부득이하게 착화시킬 수 밖에 없는데, 이게 다 이제 액화성 꽃눈이다. 이것도 꽃은 좋은 꽃인데, 몸에서 곧바로 열매 달면은, 또 이 비대칭과 이쁜 모양이 안 나올 수 있지. 가지 데이가지고. 또 쓸릴 수가 있고, 또 당도 떨어져. 그래서 짧게 나와도 가지에 열매를 달아줘야 대롱대롱 달려가지고 좋은 열매가 온다. 이 가지도 보면은 이런 건 꽃눈이 아니야. 어? 다르지, 그지? 꽃이 없잖아. 꽃눈과 잎눈은 별거 아니야. 다만 우리가 이게 꽃인지 잎인지 꽃이라고 판단됐는데 나중에 이 현미경 검사해보면 꽃이 아닌 경우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할 때는 요새 기후온난화 때문에 냉해 피어도 올 수가 있고 2020년도 여름부터 가을까지 갈반이 와가지고 꽃눈이 부실한 가수원이 엄청 많아,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 전체적인 꽃눈 수를, 양을 판단해가지고, 예를 들면 20개를 채취해. 채취해가지고, 지금 꽃눈 검사해봤잖아, 그지? 그게 60%가 취약한 넘어줘야 돼. 70% 넘으면 아주 양호하고, 100%면 멋진 거고. 그래서 꽃눈 비율이 만약에 20개 중에 10개만 꽃눈이고, 10개는 꽃이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잔가지를 많이 남겨둬야 돼. 그지? 일일이 전부 다 알을 수십만 개 되는 건 이걸 확인 못 하잖아, 그지? 그래서 직감적으로 샘플 조사해가지고 꽃눈 비율을 보고 이 단과지 수를 얼마나 내가 남길 것이냐. 만약에 100개다. 그러면 내 마음 놓고 전쟁해도 돼. 근데 50%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 꽃눈을 많이 아껴야 되지. 그래서 원래는 금년도는 2월, 지금부터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전체적인 이런 단과지, 꽃눈성 가지들을 조금 남기는 방향으로 전쟁하고 최종 결실되고 난 다음 적과할 때 이제 그 나무의 전체적인 착과량을 조정도 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 사과에는 자금료와 이중 접목료가 있어.
최근 자금면, 자금면은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나무 뿌리로 봤을 때, 뿌리가 한 개밖에 없어. 저 땅속에 뿌리가 있거든. 예, 뿌리인데, 거기서 나온 게 스스로 자체 뿌리 근자, 자금면. 그거는 외화성, 키가 많이 크지 않는 뿌리야. 그 뿌리 비례해서 나무 자라거든. 이중 접목면은 밑에 이중 실생 대목이 있고, 그게 자금면하고 붙었어. 그 위에 비닐이 한 번 더 감겼어, 땅속에. 그거는 많이 큰 나무라. 이 나무는 이중 접목묘라. 품종은 로얄 후지인데. 그래서 요새는 요 자금묘만 심는 걸 권장하는데, M9. 근데 그거는 동해에 민감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영하 20도, 21도, 22도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마 동해 피해가 상당히 봄에 나타날 걸로 예측이 되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이 나무 좋은 피해, 나무가 스트레스 받으면 나무 좋음이 딱 달라붙거든. 나무 좋은 피해도 상당히 주의를 해야 돼. 근데 이런 나무는 나무 좋음이 거의 없어. 주로 M9 작은 대목이면서 4년 이하의 나무에, 또는 5년 이하의 나무에, 거기에서 이제 이 나무 좋은 피해가 많지. 그런 농가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남쪽이든 중부지방이든 북쪽지방이든 M9 초밀식 작은 대목 가수원들은 나무 좋은 피해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거기 약은 많아. 뭐 스미치온도 있고 휘소식도 있고 그런 약들이 있어.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배 관리,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함부로 거름을 많이 주면 안 돼. 옛날에 거름을 많이 줬는데, 개체 관리, 이 밭에 나무가 만약에 천주가 있다, 그 두 번째 줄 일곱 번째 나무가 색깔이 잘나지 않더라, 그거를 가수원 주인께서는 기억을 했다가 그 나무에만 거름을 딱 주는 것, 그런 개체 관리, 개별 관리,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가수원에서 골고루 평균적인 열매가 딱 나오도록. 햇빛이 제일 중요하고, 오늘 전제는 햇빛 관리라. 그 다음에 수세 관리. 수세가 쓸수록 자를 게 많은데, 그럴수록 많이 자르면 안 돼. 또 반발하고. 그 다음 미랑원소 시비. 그런 관리를 통해가지고, 그 비배 관리를 잘하면 알이 좋아. 이 가지가 복잡하잖아, 그지? 하단부에는 햇빛이 하늘에서 도달 못 해. 그거는 비배 관리를 통해가지고, 그 비배 관리 미랑원소 잘하신 분들은, 그럴 속에 햇빛이 안 들어가는데도 알이 파르게. 위에도 밝았고 밑에도 빨개. 그게 비배 관리에 정답이 있는 거라. 나중에 이제 생육 시기별로 내가 계속 이제 교육을 하겠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이 큰 나무는 이 꽃이 좋잖아, 그지? 결과적으로 구성 잘된 밭이야. 열심히 하신 밭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나무가 가장 그걸 치고 햇볕을 막는 가지인가, 그걸 보고 솎아내는 거라. 그 나무를 한 바퀴 딱 돌아보고, 어느 가지가 흰발을 제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을 많이 주는가, 그걸 보고 솎아내는 거야. 나머지 또 설명해 줄게. 가지가 다 좋아. 여기서는 이런 가지는 딸 게 별로 없어. 여기 저거 있잖아, 그지? 이게 말뚝가지야, 이런 거. 이거, 그지? 이런 건 나가야 되는 가지야. 유인 늦었고, 나가고. 여기서는 주지가 별로 뺄 게 없어. 다 열매가 좋아, 이 바깥쪽이라 가지고. 여기서 누가 오면은 이걸 빼야 된다 그래, 전부 다. 근데 굳이 뺄 필요가 없어. 뺄 필요가 없어. 지금 이 정도 나무가 10년 넘었잖아, 그죠? 나무 수형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햇빛 잘 들어오고, 색깔 좋고, 그게 목적이라. 그냥 뺀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여기, 거의 대부분 이 빼라 그래. 근데 이게 뺄 이유가 없잖아, 지금. 여기, 훤한데. 근데 가수원 우리 주인들한테 만나뵈면은, 사과 한 짝이 눈에 보여서 못 빼. 근데 지도팀들은 원래 빼야 돼, 교육은 그거고, 고려하시고. 사과 이제 달아먹는 위주로 가는 거라. 여기도 지금 내가 예를 들면 이 가지가 쓸 게 많이는 없어. 근데 좋지 않는, 이 가지가 좋지 않아, 이게. 예를 들면 이거 입 떨어진대, 이거. 이 빼봐. 이거요, 이거. 나무, 그 가지는 이쁘지. 근데 자세히 보면 꽃눈이 보면은 바깥쪽 꽃눈의 크기에 반밖에 안 되고, 저기가 갈반이 많이 들어와. 와, 훤하잖아, 지금, 그지? 이런 암흑을 켜야 돼. 여기서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세잖아, 봐, 그지? 드러낼수록 또, 여기도 보면은, 이 가지가 안 좋아. 이것도 갈반 온다고, 이거. 갈반. 저 빼봐. 톱질을 많이 해봐야 돼. 자, 그리고, 반대편에서, 여기서 완전히 솎아내는 거를, 소꿈전쟁이야. 소꿈전쟁이고, 우리가 전쟁 용어로, 이게 기부야, 기부. 책에 보면 나오잖아, 그지? 기부. 기부에서 완전히 솎아내세요, 그래. 바짝 붙여가지고, 톱날 안 다치게 해가지고, 솎아내.
왼손잡인가? 예. 아, 왼손잡이야? 예. 어, 한번 잘라봐봐. 어. 봐, 내가 자른 거 봐. 예. 아, 오른손잡이거든? 예. 봐. 이래, 이래 자는 게 봐봐. 응? 땡길 때 힘을 좀 줘야 돼. 예. 그지? 그리고 절단면 깨끗해져야 돼. 그러지? 예. 요래 하시고 난 다음에, 올 겨울에 눈이 왔잖아. 원래 눈이 많이 왔어. 눈이 많은 해에는 불안병이 많아. 내 경험상 봤을 때. 그래서 절단면이 50원짜리 동전 절단면 정도 되는 이상 되는 거는 반드시 톱심표 발라줘야 돼. 올해가 불안병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측이 된다. 눈이 많은 해는 그래. 빗물로 다 퍼진다고. 눈이 녹으면서. 뺄 수 있도록 사다리를 잘해놔야 돼. 사다리를 스타일에 맞게 놓고. 자, 이 가지. 이게 말뚝가지라고, 말뚝가지. 그 톱, 조심하고. 땡길 때 힘을 살짝 좀 땡겨야 돼. 쫙쫙 힘 줘. 땡길 때 힘을 줘. 톱날이 내 쪽으로 돼 있어. 그래. 아까부터 나왔네. 그래. 톱 소리 보면 다 알아. 왼손을 살짝 누르면서 해봐. 그 잡아놨 찡겨. 그거. 힘을 너무 줬구나, 왼팔에. 아래로 내려. 아래로. 살짝, 그래. 그래, 오케이. 됐네. 그 잡아 던질 때 사람 보고 던지니. 됐. 이게 뺏는 거죠? 딱 보이고 뺏는 거네, 보이. 사과 빼라, 이거. 사과 없다. 사과가 저기에 한 대여섯 개밖에 안 돼요. 이거 빼라, 이거. 이거를 어디 빼냐면 사과제. 사과 있긴 있어. 여기다. 여기. 아, 예. 요거 살리는 거야. 요거 살리는 거야. 여기다. 살려. 그렇지. 그러면 여기 여기도 다 따먹잖아. 나무가 안정이 됐지. 왜? 예. 한 조름 하잖아. 아까 저 앞에처럼, 예. 옆에 사과 지금 두 군데 와 있으니까. 이거요, 예. 요거 자르시고, 요거. 예. 요게 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거 두 개 다 날리겠습니다. 말뚝가지입니다. 꽃도 몇 개 없고, 그늘이 많이 지겠네, 이쪽이. 이 나무를 또 보자. 이게 복잡하지?
많이 자르면 깔이 안 나. 딱 보고 잘라야 된다. 여기도. 이야. 요, 여기 있어. 요, 요걸, 요걸 살리는 거야, 요거. 예. 이거는 다 말뚝이잖아. 이게 반대편에 와서 자르면 되고. 여기 잘라봐. 여기, 여기. 그렇지. 손 조심하고. 어. 왔네. 응원한 것도 내가 알아서 자를게. 사과 많이 왔다 오기는. 여기 이 가출이. 여기 잘라. 이거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게 이게 이제 나가야 돼. 예, 요거 나가,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네. 여기도 말뚝 두 개 없앨 거야. 지금 꽃이 잘 안 와. 어, 두 개 다 어, 어, 없앨. 이거요? 아, 진짜 죽을라. 이거, 이거, 아, 아. 이거를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나가야 돼, 이게. 여기 있으면은, 여기 담아가 자꾸 자라져요. 이게, 이게 나가죠. 저기도 저 위에 저 말뚝도 있네. 말뚝 저거 앞에 저거. 사들이 오거든. 근데 짜르락해. 말뚝 저거 위에 저거. 말뚝 하나 있지, 이거. 내 쪽으로. 그러고 이거 나가야 되고. 이게 난리야. 밑에 이렇게 굵어진다니까, 알이. 다 빨아먹으니까. 여기, 여기 올라서면 요, 요 가지면 잘라내면 돼. 그건 나가야 되고, 예. 이거는 꽃이 왔네, 그죠? 요거 두고 잘라. 빨리. 이거 뭐 대본을 확 하잖아. 이건 더 당기니까. 이러면 또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막 다 드러내지를 못하니까 이게 전부 터널이 됐다고 지금 이게. 단축 전쟁 할 수밖에 없는데. 터널. 터널이 됐다니까. 이거, 네, 속과내. 이거 속과내면 이래 보면은 대본 달라 빛나니까. 여기서 이래 보면. 맞아. 어, 됐어. 여기도, 여기를 다 닦기 때문에 굵어졌네. 뭐, 이 따먹어야 돼. 자리가 없잖아. 따먹어야 되고. 이게 뭐, 흔하기 때문에. 이거, 난리. 이 말뚝이야. 사과 몇 개 없어. 요거하고. 어. 자, 어, 단축 하지, 단축. 여기다. 이거 없애야 되겠다. 기부에서 없어. 기부에서 이거. 기부에서. 이거 다 나가야 됩니다. 힘이 너무 세요. 이것도 따야 돼. 이것도. 따야 됩니다. 따는 게 맞습니다.
양분을 분비시켜줘야 된다. 한쪽이 너무 쏠렸어. 예, 네, 그것도. 지금 깔이 잘 나더라고, 보니까. 바람이 들어야 돼. 이런 거는 정말 쎄다 쎄. 이건 일반화 됐었네. 이게 나가야 되네, 이게 나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아버지인데 아들이 뭐 열 배 더 굴래. 이게 나가야 돼, 이게. 자, 이거 빼보세요. 기부에서 속아냈어요, 기부에서. 예, 안 맞습니다, 이건. 기부에서 나가야 돼. 기부. 이거 새가 많이 앉았었구나. 이건 꽃이 없어. 아, 여기 표시돼 있네. 별명 없어요. 꽃 표시가 돼 있네. 예, 나가야 돼. 요거 살리고, 예. 요거. 물줄기. 흥지. 원 물줄기를 살려주고, 반대로 자란 거는 제거를 해가지고, 양수분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늘은 이거. 내고, 예. 잡으시면 이제. 예. 나도 이건 이제. 이거는 홍로 품종인데, 홍로든 어떤 사과나무든 주지 소금을 잘 빼야 되는데, 홍로는 이 가지가 잘 나오지 않는 그 단점이 있어. 있는데, 홍로는 후지하고 다르게, 이 전부 꽃이잖아, 이게. 이 정화, 다 정화입니다, 전부 다. 이거 꽃 좋죠? 예, 좋은데, 이런 꽃수가 일반 후지에 비해서 3배, 4배 꽃수가 많아. 그 개화 총량이 많고, 상대적으로 뿌리는 후지보다 약하면서, 약하다 보니까 지상부의 개화 총량은 후지의 3배 이상이 된다고. 그래서 꽃 피는데 에너지가 뿌리 양분이 다 소비되기 때문에 누가 꽃을, 쓸데없는 꽃을 조기에 제거하냐에 따라가지고 열매가 굵고 작고가 결정이 판단된다고. 우리가 적과도 중요하지만 꽃이 개화됨과 동시에 아마 세포 분열이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는 거라. 그게 아마 굵고 나쁘고. 그래서 홍도는 이 봄 되면은 이 가수원마다 정례 작업, 적화 작업 한다고 난리다. 그때도 빠르긴 빠르지만 겨울에 전쟁하는 사람이 조기에 쓸데없는 꽃을 미리 제거하는 게 좋아. 홍로를 보면 특성이, 그래서 우리가 관찰력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다 정화인데 이거 정화하면서 이게 전부 하얘, 전부 다 꽃이야. 대부분이. 그래서 이런 것들 나중에 더 도톰해지면은 손으로 밀고 하는 정례 작업을 다 하신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해도 이 제거를 못 하잖아요, 뭐지? 최대한 내가 제거를 하는데, 여기에서 하늘 보고 있는, 하늘 보고 있잖아, 그지? 땅을 보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급적 제거해 주는 거야. 두 개 정도. 하늘 향하는 게 좋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게 왔지? 이게 다 꽃이야. 이렇게. 전부 일일이 뭐, 가급적이면 제거해 주는 게 좋다. 훨씬, 이, 개화 기간 중에 세포수가 거의 결정나기 때문에, 미리 제거하는 게 좋다. 있다고. 이건 꽃이 하나 있네. 꽃이. 예. 따버리고. 여기도 보면은 길잖아.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다고. 이게 다 사과야, 전부 다. 예. 사과. 예. 내가 달 것만 놔두는 그 사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이거는 나쁜 꽃이야. 예. 그래서. 그 이 가지에서 한 여섯 개 정도인데. 요래만 저 하늘보다 섰지, 그지? 이래 해놓으면은 45가 안 짜고 100% 나오게 돼 있어.
이렇게 전지하는 거야. 여기다 보면은 꽃이네, 이것도. 이건 봐. 가지나 물길을 흐르는 방향으로 켜줘야 돼. 이게 너무 길잖아. 이렇게 막아주는 거, 없애주는 거. 이렇게. 그리고 하나, 두 개, 한 세 개 정도 따주고. 자, 이거 따고, 차가고. 여기도 열매가 왔네. 그지? 이거 따버려. 이렇게. 이거는, 이건 잎이잖아, 봐. 이파리지. 잎에 붙은 잎이야. 따버리는 게. 따고, 여기도 길잖아, 지금. 여기서 이거 제거하는 거야. 물길 태워주는 거야. 이거 따고. 자, 따고, 따고. 그리고 가는 한 포래. 나무가 삼각형이 이렇게 되잖아, 대충, 그지? 삼각형이 가장 일조량을 잘 받게 하는 수형 구성이다. 네, 그런 작업만 잘해주면 되고. 역시 홍도도 이 개체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미랑호수 시비를 통해서 햇볕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토양 관리 잘 해가지고, 밝은 깔, 색깔 좋은 것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홍도 전정은 후지와 조금 달라, 스포타입.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딱. 그렇죠. 이거 다 서 있잖아, 전부 다. 웬만하면 서 있잖아. 이렇게. 예. 이러면 아래 굵고. 여기서 해보면은, 이게 이제 이 주지고, 이거는 이제 결과지지. 예. 그래서, 열매 달아먹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이거 커팅 해도 돼. 달아먹고. 잎이 나왔잖아. 예. 살짝 없애주는 거예요. 없애주고. 이거 따버리고. 자, 전정할 때, 전정사가 어디 부분을 따는지, 그걸 배워야 된다고. 그걸. 이론도 중요하지만, 여기도 보면은, 자, 이렇게. 다 달고. 자, 여기도 이 열매가 왔지. 열매. 여기도 길잖아. 이 단축 전정을 다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없애야 되는 거야, 없애. 쓸데없는 걸. 그래서, 오롯이 꽃 쪽으로 양수분이 이동되도록 딱 해주는 거야. 그러면, 아래 굵어. 자, 이건 꽃이 나쁘잖아. 자, 여기도 이제 정리하는 거야. 그럼 사과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그지? 여기도 뭐, 하나, 둘, 세 개. 이 가지에 사과가 많아. 그리고 이제 15kg 옛날 기준 하면은 45 이내가 대부분 나와. 나무가 지금 번들번들 하잖아, 지금. 그런 식으로 해주면 좋다. 이렇게. 또 햇빛 잘 들어가야 되고. 나중에 이제 그, 또 하나 팁이 뭐냐면은, 여기 열매가 달리잖아, 그지? 나중에 우리가 이 열매 달리기 전에 적뇌를 할 때, 이거 훑어내, 훑어내면서 요 정화 뒤에 여기 하나 있지요, 이파리. 여기 잎이야. 요것 잎이고, 요거 따고, 요거 따. 그러면은 홍로는 스포 타입은 열매 꼭지가 짧아. 그래서 잎이 딱 달라붙어.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요걸 보면 요거 두 개 따. 따면은 이만큼 들리잖아. 잎이 꼭지 잘 안 돼요. 그게 꿀팁이야. 그러면 적엽 작업할 때 정말 쉬워, 가을에. 그 팁이다. 가져갈 수 없어, 가져갈 수 없어. 이게 아까우면은 이렇게 단축하는 거야. 이래 하면은 함초롱하게 됐잖아. 이런 식으로 전혀 이거 따고. 가지와 가지 사이를 벌려줘야 돼. 양쪽이 거요. 양쪽이 센 거. 이렇게 정리해주면은 아까 전에 나무 모양이 되고 달라졌잖아. 그지? 이렇게 단축 전역을 해준다. 오케이. 예, 됐습니다. 그래서 뭐 복잡하지? 자, 요 모습하고 빼고 난 다음에 모습을 봐봐. 이제 하늘이 잘 보이잖아. 그지? 그렇게 보면. 여기 봐. 전정의 핵심은 햇볕하고, 햇볕이 햇볕. 어느 쪽에 햇빛이 그늘이 지는가. 소스에 막 소스 쓸수록 조금 덜, 최대한 적게 소금 전정하고, 그늘이 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늘이 지지 않는 말은 약을 쳐도 약이 방제가 잘 된단 말이거든요. 특히 홍도 같은 경우는 탄저병이지. 나무, 절대 탄저 없잖아요. 탄저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라. 탄저병 예방. 보다 갈반병 예방 이런 거죠. 숨나방이지 왜? 네, 숨나방. 아, 그 노린재. 노린재. 예. 그렇지. 이런 그래도 뭐 방제가 우수한 페이지 얘기는. 농사지 가지고 흙실이 없어야 돼. 알짜배기 그대로 다 따야 되는 거야. 밑에 창고에 있던 거. 예.